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컴프레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컨베어라는 제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What About Production, WA Production 여기서 만든 거고 굉장히 좀 심플하게 돼 있는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플러그인이죠. 여기 보면은 노브가 이게 컴프레서 노브가 있고 믹스 버튼, 인풋 게인, 메이크업 게인, 그 다음에 바이패스 먹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노브를 만지면 이렇게 동물 모양, 베어, 곰이죠. 얘 표정이 이렇게 변해요. 예전에 그 나다라이프에서 나온 그 소세지 패트너 또 약간 이렇게 강하게 먹이면 이렇게 소세지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 얘가 이제 컴프레서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효과는 뭐 그냥 평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어마무시하게 좋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택감을 살리는 데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운을 받느냐? 일단은 윈도우와 맥 버전이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여기 플러그인 부티크라는 사이트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 Add to my download를 넣으면 이제 자기 메인 계정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맥 버전은 여기 이렇게 라디오 셀렉션이라나요? 이러고 이제 본인 거에 맞춰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셋업 파일이 나와요.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셋업 파일을 그냥 그 32비트로 할 건지, 64비트로 할 건지, 혹은 두개다 설치를 할 건지, 그걸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노브는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는 이 황금색, 여기가 메인이고, 얘는 이제 이 컴프레서를 얼마만큼 먹일 거냐. 말 그대로 믹스 양이죠? 드라이하고 웻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풋 게인은 뭐 거의 건들지 않으니까 0으로 놔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컴프레서를 먹이면 여기 노브가 아니죠? 페이더가 먹인 만큼을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걸 메이크업 게인을 움직이면서 레벨을 보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이패스를 비교를 해가면서 소스를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808이 있고 킥이 있는데 스네어도 좀 이따 해볼 거고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먹여볼게요. 이렇게 컨베이어를 부르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원본은 이런 소리입니다. 한이 정도 되는데 얘를 이제 지금 메이크업 게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소리가 왜 이렇게 지직거리냐면 지금 밟히는 건한 마이너스 3에서 6 정도 되는데 메이크업 게인이 거의 10까지 되죠? 9.6까지. 그래서 너무 오버가 돼 있어서 레벨을 한 3까지만 올리고.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지금 영상이 잘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든 회사가 What About Production이라고 해서 WA 걔네인데, 주로 EDM 쪽을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거의 뭐 EDM이 주류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의 특징도 플러그인의 효과를 주면 좀 상대적으로 어택이 EDM처럼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트랜지언트의 어택을 살리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게 좀더 지금 808요 소스에 거니까 밑에 부밍이 더 세지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귀가 더 이렇게 꽉찬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게인 값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 마스터 이 트랙의 레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줄일 텐데, 원본하고 비교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써보시면은 더잘 아시겠지만, 어택감이랑 808 썼을 경우에 어택감이랑 밑에 부밍이 좀더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좋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평타 정도 하는 것 같고, 약간 소스의 어택감이 필요하거나 좀더그 쉽게 말하면 댐핑감이라 되죠. 그런 게 필요할 때 메인으로 믹스를 딴 걸로 다 디자인한 다음에 약간 양념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쓰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쓰기에 따라서 메인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킥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 원본은 약간 이런 소리거든요. 지금 제가 한 3dB가 좀 못되게 밟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컴프레서가 엄청 세게 밟히는 거죠. 지금 설정 값은 컴프레서는 되게 강하게 먹여 있는데, 그 믹스 양을 되게 적게 해서 살짝만 들어가게 한 거죠. 이 정도의 양이 되게 약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먹였는데도 상대적으로 컴프가 좀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제를 못 갖고 왔지만, 악기부, 그러니까는 뭐 신스라든지 이런 데다 먹이면 어택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갈 확률이 높죠. EDM처럼. 지금 소리가 되게 작아진 이유는 믹스향도 올려놨고 컴프향도 올려놨는데 메이크업 게인을 낮춰놨기 때문에 밟은 것만 채 보충을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약간 인핸서 케이크처럼 바뀌었죠. 약간 지금 얻어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컴프를 먹인 다음에 인핸서로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은 살려두고, 예를 들어서 원본이 이런 키이고, 이런 식으로 인핸서를 좀 만들어서, 엄한 걸 만지고 있었네요. 이런 식의 약간 인핸서 키이거든요. 위쪽에 탑만 딱 얹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탑 부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힙합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런 식의 디자인은 EDM 쪽에서 진짜 많이 쓰이죠. 그래서 EDM 소스들, 예전에 제가 막 프로젝트 유명한 사람들이 한걸 까보면 이런 식으로 인핸서를 만들어서 킥에다가 어택감을 만들어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힙합에서는 오히려 약간 저음 쪽을 좀 많이 잡아주는 반면에, 물론 EDM도 저음을 잡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음역대의 킥을 잡아주긴 합니다. 얘를 좀 풀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면, 스네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스네어 했으면 조금 더 그림이 예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어택감이 확 살아납니다. 지금 이 소스에 먹이니까. 제가 좀 과하게 먹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08 지금 스네어를 썼는데, 대략적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붙여봤었거든요. 근데 컴프레서가 먹여지고 택감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프의 특성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트랜지언트의 개념으로 어택을 살리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EDM 쪽에 쓰면은 더 특화되지 않을까. 이 와라바 프로덕션이 원래 그런 컨셉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능은 한 평타 정도, 한 B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한편으로는 이 WA 프로덕션이 이런 걸 되게 잘 만들고 또 무료 배포도 많이 해요. 그래서 WH 그쪽에서 무료 샘플팩,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새해가 됐을 때라든지 막 거의 용량이 어마무시한 샘플팩도 많이 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허스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그런 면은 또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워라바울에서 새로운 컴프레서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